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백형동 사건은 뭐 이미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건을 이제 추적해 나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은 간단간단하게 다룰 필요가 있는데, 대장동하고 똑같은 여러분들 닮은 꼴입니다. 대장동은 김만배라는 업자에게 확실하게 뭐지 힘을 실어줘 가지고 그 가운데 일부를 이익을 가지는 그런 조건이었지 않습니까? 이 백행동은 성남시장 시절에 선대위원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는 한국하우징개발의 대표리의사로 있는 그런 양반이 김인섭 씨인가 하는 분이죠. 그분이 특정 회사의 로비스트로 취임을 해가지고 될 수 없는 것을 용도 변경을 4단계 여러분들 그렇게 올려가지고 사건을 해줘서 업자는 수천억 정도의 개발 이익을 누리게 됐고, 그 가운데 한 77억 정도를 김인섭 씨가 코미션으로 받은 그런 겁니다. 한쪽은 김만배를 그냥 밀어준 거고 한쪽은 뭐죠, 김인섭 씨를 밀어준 거죠. 그 김인섭 씨를 왜 밀어줬겠냐, 뭐 엊그제 여러분들 나로도 횟집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아마 나로도 횟집을 김인섭 씨가 운영할 때 그때 이재명 변호사하고 정진상 씨하고 김용 씨하고 아마 유동규 씨가 잘 어울렸던 모양이에요. 술값은 4천만 원인가 유동규 씨가 현찰로 결제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매상을 올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당대표하고 김인섭 씨가 아주 친한 측근사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뒤를 좀 봐줘야 되는 거죠. 확실하게 뒤를 봐줄 수 있는 방법은 그 한 건 들어주게 되면은, 그래서 김인섭 씨는 그냥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만 하더라도 77억 정도의 커미션을 가진 거 아닙니까? 이재명 측은 백행동 개발 성남도시개발공사 배제 경위를 묻는 유동규를 질책했다. 여기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대장동에서는 끼어가지고 대장동에서는 확정이익 약 1800억 정도 먹고 떨어지게 만들었지만, 백행동 여러분들 용도 변경과 관련된 그런 개발 비리는 아예 초기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해버린 겁니다. 그게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구조는 똑같은 겁니다. 핵심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니는 신경 쓰지 말고 대장동이나 신경 쓰라,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본부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성남도시개발공사 관여해야 되는 것이 백행동 개발인데 거기서 배제된 것을 알고 화를 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개발 사업 과정에 성남도시개발공사 배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경위를 이 대표 측 뭐 딴 거 아니겠지 않습니까? 정진상 씨한테 문의를 하든지 그렇게 했겠죠.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 안 하기로 했는데 몰랐냐?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백행동 개발은 신경 쓰지 마라. 기자가 발언 주체가 이재명 대표인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 누가 하든지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없죠. 분신과 같은 인물이 정진상 씨가 했을 테니까 정진상이 발언 주체일 가능성이 높겠죠. 정진상의 말은 곧 이재명의 말이니까. 당시 이동규 전 본부장은 민간 합동개발이 검토되는 백행동 사업과 관련해 어느 순간부터 성남시로부터 협조 요청이 오지 않자 성남도시개발공사 담당자들을 성남시에 보냈고 성남시를 다녀온 직원들로부터 백행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배제됐다는 이야기를 뒤늦게 들었다. 업무 보고자 성남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유동규는 배제 경위를 물었고 그걸 몰랐냐며 질책을 들은 것이다. 이런 내용을 아마 검찰 수사팀에서 관련자들 소환해가지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게 밝혀진 모양입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익을 확보해야 되는데 대장동 개발에서는 김만배를 밀어가지고
김만배가 이런 여러 가지 해결도 해주고 예, 뭐 한 400 몇십억 정도 그냥 중치계가 이런 주는 쪽으로 했고 이쪽은 김인섭 씨. 김인섭 씨 여러분들 밀어. 그 77억을 김인섭 씨 혼자 써먹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 그렇게 해서 구조가 똑같습니다. 구조가. 수사팀은 백형동 개발사업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자신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배대됐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당연한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들어오게 되면 이익이 줄어드니까 2015년 초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대표가 개발에 합류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했고 이재명 대표가 민간업자의 요청을 받고 합리적 이유와 정당한 절차도 없이 민간합동개발방침을 뒤집어 민간업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한 거다. 선대 본부장을 지냈던 측근인 김인섭 씨를 좀 뒤를 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들도 좀 남아야 될 거니까. 그렇게 해서 했겠죠, 뭐. 그렇게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이재명 변호사하고 정진상 씨가 자주 김인섭 씨가 하던 횟집인 뭐 나로동가를 가서 매상을 올려주고 그 이런 술값을 유동규 이런 치른 거와 또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 건 뭐 이런 나로도 횟집에 가서 몇 번 사줘봐야 이렇게 돈이 얼마 안 되지만 이건 합법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허가 끊으려면 성남시장이 지고 있으니까. 용도변경 4단계 이런 상승 조정해가지고 그냥 몇십억 정도 가지도록 만든 거죠. 수사팀은 성남도시개발공사 배제에 따른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 배임 혐의 등 백형동 개발의 본류로 보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민간업자에게 백형동 부지 4단계 용도변경 특혜성 인허가를 제공하고 결정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에 배제해가지고 민간업자에게 3천억 이익을 몰아주고 3천억 이익 가운데 크지 않지만 77억 정도를 리베이트로 코미션으로 한국하우징개발대표인 김인섭 씨가 취하게 했다. 이렇게 본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대통령 됐으면 대한민국이 예, 대한민국이 참 어떻게 됐을지 참 궁금하네요. 안심할 수 없죠. 뭐 앞으로 이 양반들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사람들이 됐으면 뭐 그냥 살아남을 게 없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